안녕하십니까. UN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마크 저크버그가 시작하고 있는 오픈소스 바람 굉장히 크게 불고 있어요. 그래서 오픈소스의 왕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크 저크버그가 가장 강력한 AI를 만드는데 그놈을 또 오픈소스로 그냥 하려고 해요. 라마 3.1을 출시했어요. 네, 라마 3.1 출시가 며칠 안 됐거든요. 네. 이미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들이 사가지고. 네, 이 중요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 분이 또 오늘 오셨습니다. 네. 배영훈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 교수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그 사실을 알려드릴 텐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 사람은 그죠. 지금 마크 저크버그는 하버드에 들어가서 6개월 좀 됐는데 네. 야, 여기서 배울 게 없구나. 뭐 이러면서 뛰쳐나가가지고 만든 게 페이스북이에요. 네. 예, 페이스북도 하버드에 나 여자들이 이쁜 여자들이 있나 그러면서 얼굴 올리면서 그 여자가 어떻게 알게 되지 뭐 이러면서 그 매칭, 페이스북 매칭, 서비스 같은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또 만난 중국계 여자하고 결혼까지 했어요. 예. 근데 왜 중요하냐면 부인에게 또는 아이들에게 남기는 게 아니라 모든 재산을 자기는 사회에 환원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벌써 뭐 얼마 환원하고 죽을 때는 그런가요? 약간의 뭐 그냥 정말 쓸 돈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환원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픈소스의 왕이 된 겁니다. 저커버그가 지금 재산이요 241조랍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리고 그건 노소영 씨 우리 시리즈를 하는데 노소영 씨 1조 받잖아요. 네. 근데 빌 게이츠의 마누라가 400조 원을 받았어. 아무것도 네.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네, 거는. 그렇군요. 예예예. 예, 예. 그래서 메타가 야심차게 선보인 초거대 언어 모델이 라마 3.1 AI업계에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싸게 모델을 개발했거든요. 그죠? 언어 모델 LLM을 개발해서 무료로 오픈 소스로 할 거예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무튼 뭐 앞으로 결국은 오픈 소스가 이기게 될 거다. GPT-4 넘어선 성능이다.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픈 소스로 공개했습니다. 메타는 자사의 최신 AI 모델인 라마 3.1이 라마 3이 있다가 3.1이 나온 거예요. 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는 라마 3 쓰다가 이제 3.1로도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게 오픈소스가요. 여러분들이 그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음식만 먹을 때는 그거는 정말 어떻게 이 음식을 만드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건 완전히 이제 폐쇄형이지만 오픈소스라면 그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를 우리에게 공개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IT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 그거는 조금 이제 일반적으로 돈을 받는 것보다는 좀 약하다 했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거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저 할머니 뭐 찜닭 그죠 뭐 처음에 뭐라 그러죠 오늘 뭐 원조. 네, 그렇죠. 그렇죠. 원조 찐빵, 원조 뭐뭐 네. 뭐 이렇게 원조 하면서 안 가르쳐 줬잖아요. 네, 그렇죠? 안 가르쳐 줬죠. 얘들은 다 가르쳐 줍니다.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폐쇄형 모델인 GPT-4와 클로드 3.5를 뛰어넘는 이게 지금 GPT-4가 나와 가지고 최고에다가 하다가 네. GPT-4o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4o를 쓰다가 그다음에 클로드 3.5가 나왔어요. 네, 소넷이 나왔어요. 네. 오, 이놈이 더 좋다 막 이래가지고 또 더 좋은데 이놈보다 더 좋은 게 라마 3.1이 나왔어요. 근데 며칠 전에 기억하십니까? 교수님이 4, 정말 미니 정말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가 또 클로드 소넷이 오, 더 좋은 게 나왔다 네, 이러더니 네. 지금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예, 며칠 사이에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3일 전에. 네. 3일 전에 라마 3.1이 나왔는데 이것도 쓰고 있어요 제가. 아이고. 대단합니다. 그 우리 아들 덕분에 그렇지 쓰자마자 새로운 거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목할 점은 라마 3.1이 완전히 오픈소스로 공개되었다는 것이다. 이미 막 만들자마자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메타는 모델의 가중치와 코드를 무료로 제공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모델을 활용하고 주장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AI 개발의 문턱을 낮추고 그죠? 네. 아무나 다. 이거 지금 막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몇십조를 들여가지고 개발을 해가지고 그냥 그죠? 초기 개발자들한테 쫙 전부 다 AI 기술을 오픈 AI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대처할지 나 궁금합니다 지금. 그렇죠. 네. 오픈 AI가 지금 GPT-4 미니 해놨는데 걔네들이 오픈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네. 거기는 샘 알트만이 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사진도 있고 투자자도 있고 너무 많아. 그죠? 근데 여기 마크 저커버그의 여기는 메타는 그래도 그죠? 많은 이 주식을 마크 저커버그가 쥐고 있고 네. 강력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라마 3.1의 주요 특징은요. 뛰어난 성능이다. GPT-4는 당연히 넘어섰고요. 언어 모델 테스크에서 최고 수준이다. 지금 현재. 128K 컨텍스트 길이가 긴 텍스트를 처리하고 복잡한 질문에 답변할 능력이 향상되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128K 컨텍스트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A4 사이즈로 빽빽하게 칠 때 200페이지에 관련 200페이지나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다국어 지원을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에는 꼭 필요한 거죠. 한글 지원해서 제가 라마 여기 이미 3.1에 한글로 질문해요. 한글로 뭐 어떻게 생각하냐, 뭐에 대해서 가르쳐줘. 뭐 얘한테 물어봤는데 아직 썩 잘 답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안 집어넣었어요. 아까 네. 로얄 VC 잘 모르더라고. 네. 이거는 얘들은 이거는 그죠 프로그램하는 프로그램 언어 모델 그런 쪽에 좋아요. 그래서 아무튼 복합 추론 능력이 그죠 세다. 추론 능력이 세다. 오픈 소스 AI 시대가 정말 얘 때문에 그죠 마크 저커버그 때문에 우리한테 돌아온 겁니다. 도래. 메타 라마 3.1 공개는 오픈소스 AI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챗 GPT 나와가지고 세상을 바꿨는데 지금 그죠 마크 저커버그 라마 3 또는 라마 3.0 이게 오픈소스로 그 이전 모델도 얘가 오픈소스 했어요. 이미 라마는 거의 오픈소스인데 3.1 공개하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이거는 막 엄청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소수 기업만이 AI 기술을 독점할 수 없게 글쎄요. 만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거죠 우리한테는. 네,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데 오픈 AI한테는 아주 안 좋은 것 같아요. 오픈 AI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거기다가 네, 뭐 아마존 구글도 그렇고 지금 제미나이도 그렇고 예, 누구나 AI 기술을 활용하여서 다양한 서비스의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네. 세상을 바꾼 거죠. 그렇죠. 예. 주크버그의 비전. 결국은 저희는 이렇게 해서 얘가 오픈 소스를 하고 쟤도 오픈 소스라고 하면은 결국은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전부 다 한 회사로 간다.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오픈소스 하면은 그 이익이 없잖아요. 그죠? 네. 이익 소스를 다 찾아가지고 네. 윈윈윈 할 수 있게 네. 한다고 합니다. 저커버그의 비전은 마크 저커버그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네. 영어로 우리 남편은 저커버그라고 해서 막 저커버그는 라마 3.1 기반의 AI 비서가 2024년 말까지 챗GPT를 완전히 넘어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오픈 AI를 통해서 AI 대중화. 네. 애가 원하는 게 대중화예요. 누구나 다 사용하게 돼. 그렇죠. 그리고 저커버그는 오픈소스 AI가 AI 기술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그렇잖아요. 오픈소스면 누구든지 초등학생도 들어와서 한번 써보고 그죠? 네. 박사학위 한 사람도 써보고 누구나 다 써보다가 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 더 새로운 아이디어 그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AI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시사점 메타의 라마 3.1 공개는 AI 산업의 큰 파장을 익힐 그렇죠. 수밖에 없죠. 그죠. 오픈 소스 AI 모델 등장은 AI 기술의 민주화. 민주화라는 게 누구나 다 쓴다는 거예요. 그죠. 공짜로 누구나 다 쓴다. 민주화를 앞당기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지만은 또 오용 가짜 뉴스 뭐 이런 문제도 또 있을 것이다. 걱정되는 거. 그래서 결론은 라마 3.0 오픈 소스 AI 시대는 새로운 삶의 장을 연다. 이렇게 보고 AI는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튼 이 메타가 공개한 라마 3.0은 아무튼 폐쇄형 모델 GPT-4를 훨씬 뛰어넘는데도 오픈했어요. 그죠? 네.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쓰고요. 128K 컨텍스트 길이 200페이지 그죠? 다 국어 지원, 강력한 코드 생성 이런 게 다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다른 아이한테 또 물어봤어요. 이렇게 여러 군데 물어보시더라고요. 항상. 네. 예, 그래서 체크를 해서 또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뭐 거의 유사하는 거는 맞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예, 예, 예. 이렇게. 궁금한 게 이 라마라는 게 동물이 그 안데스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에서 사는 그 낙타하고 비슷한. 예. 그런데 예. 왜 하필 라마로 이름을 넣는지 그게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아, 그 왜냐하면 네. 그 사막에 사는 아이들은 물을 막 저장을 해서 그죠. 한 그 뭐 어떤 것은 그죠. 한 시즌. 네. 에 물을 여기다가 저장을 하고 다닌다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오픈소스로 엄청난 거를 저장을 해서 한다 그런 뜻으로 네. 설명하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죠. 요거는 퍼플렉시티에 물어본 거고 메타가 지금까지 가장 크고 강력한 오픈소스 모델이 라마 3.0을 출시했는데 다양한 벤치마크에서 GPT-4, 클로드 3.5, 소넷과 같은 선도적인 개인의 성능이 뛰어나다고 더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오픈소스다. 그래서 메타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니 아마존이니 구글을 포함해서 20개 이상의 회사와 협력하여서 라마 3.1을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뭐 구글하고도 계약을 하고 해서 왜냐하면 페이스북에 그죠 많이 쓸 수 있잖아요. 페이스북이 지금 뭐 10만, 12만, 12억 참 뭐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그다음에 저크버그는 이제 라마 3.1 기반으로 구축된 메타의 AI 비서가 또 나와서 우리에게. 우리도 지금 비서 그죠 교사 네. 로봇을 만드니까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다. 요즘 AI 에이전트 시대라서 뭐 어디 서비스 하는데 다 들어가게 되면 네. 그 AI가 다 응대하고 대답을 해주고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AI가 없는 놈도 전부 네. AI 워싱 AI 가지고 세탁을 해요 워싱해서. 떡볶이도 AI 들어갔어요. 그렇죠. 네, 오뎅도 AI 들어갔어요. AI 안 붙이면은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메타는 정말 이렇게 정말 중요한 일을 많이 했다. 그 요거 메타의 강력한 요것은 지금 현재 GPT-4 미니한테 물어본 겁니다. 메타가 지금 강력한 오픈소스 출시했다. 뭐 떴다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거의 했어요. 똑같은 얘기 예. 그래서 새로운 오픈소스 AI 모델이 성능이 굉장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라마를 보여드립니다. 네, 얘가 맞죠, 라마. 그게 동물입니다. 라마. 예, 라마 3.1이 나왔다라는 거. 그림 그려줘 하니까 이렇게 이게 아마 스테이블 디퓨전일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리고 이런 그림도 찾아줬고 라마 3.1입니다. 이게 3.1. 라마 3.1 그죠 나온 지 뭐 일주일 1~2주밖에 안 됐는데 이미 네. 엄청나게 홍보가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라마 3.1. 아 그리고 얘 머리 길었을 때 이렇습니다. 머리 항상 짧게 짰는데 제 조커버그가 그 생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페이스북에 가게 보시면은 다 거의 파란색으로 돼 있잖아요. 파란색은 이제 구분할 줄 아는데 적색하고 녹색을 구분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페이스북이 다 푸른색으로 이렇게 다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얘가 이제 키가 미국 사람에 비해서 적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동양 여자를 찾았다고 합니다. 네, 그 소문이 그랬군요. 예, 하버드에 들어가서 네. 동양 여자를 찾았다고. 네.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동양 여자 하고 결혼했어요. 그 여자가 일본 피하고 중국 피를 받은 여자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일화가
저 친구가 항상 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 아주 그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청문회를 했는데 그 넥타이를 메고 들어왔대요. 그래서 다들 놀래갖고 쳐다보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네. 예, 그렇죠. 그 죽은 그 뭐죠? 그 스티브 잡스도 맨날 그죠? 네, 네. 청바지에 티커먼 티셔츠 뭐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대부분 애들 개발자들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개발자인데 숱 없어요 아예. 그래서 어디 간다 그러면 걱정을 막 하는 거예요. 이거 네. 입고 가도 돼? 그리고 긴 바지가 없어요. 전부 짧은 바지만 입고 다니네. 기자가 물어봤대요. 왜 당신은 이렇게 한 옷만 입고 다니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 그 AI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쓸 게 많은데 옷 같은 거에 신경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지.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저 스티브 잡스는 또요. 왜 그 같은 옷 있냐 하니까 내가 까만 티셔츠가 뭐 100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 아 그럼 원래 좋아하는군요 그런 네, 스타일을. 아무튼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빨아가지고 입고 빨아가지고 입고 그냥 아무튼 라마 3.1 여러분 많이 그죠 보고 공부하셔가지고 우리도 우리나라도 이제 라마 3.1로 가지고 GPT-4 소넷 뭐 클로드 이런 거를 대신합시다. 네. 예, 메타의 뭐 GPT-4에 우리도 도전하자라는 거를 오늘 주제로 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죠? 예, 네. 출시되었고 오픈소스를 하고 우리도 이제 앞으로 오픈소스 네. 해야죠. 아, 그럼요. 개발해서 그냥 오픈소스로 그냥 우리 빵빵 내놔 그냥. 네, 마인드봇하고 GPT를 연결시키려고 했는데 매일매일 이게 생각이 달라지고 계획이 달라지게 됐으니 참 이게 참 또 내일이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아 저희는 그죠 미래학자니까 이런 네. 엄청 제가 지금 이런 엄청난 정보를 한 3, 40년 갖고 있으니까 네. 야 이거 얼마 안 갈 거야. 이거 일주일 되면 또 바뀌어. 항상 이런 마음으로 저희는 네.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 너무 좋습니다. 한 곳에 팍 그죠 뭐 한 곳에 하나만 가지고 네.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 네. 뭐 안 되는 이야기죠. 네, 이야기입니다. 아주 교수님의 중요한 일 하고 계십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오픈소스의 시대가 왔다. 네. 마크 자크버그가 지금 오픈소스로 라마 3.1까지 그냥 탁 다 내놨어요.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 오늘 좋아요 구독 뽕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